여러분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연준 내 실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입니다. 그녀가 어제 미국 경제기자협회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The outlook is bright. 전망은 밝지만 the risks remains.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라면서 our goals, 우리의 목표로부터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강조한 브레이너드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경제 재개로 인한 transitory surge, 일시적인 치솟음이라고 인플레이션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remaining patient, 인내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To reach our goals,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인플레 상황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것에 크게 계속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연준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발언과는 좀 대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관료들이 이거 일시적인 현상에다 얘기하라 네. 할 거라 그랬는데 딱 뭐 여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강민정 캐스터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뭐 실세 중에 실세죠. 사실 이번에 재무부 장관 후보에도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이분하고 입을 같이 쓰면서 주무시는 남편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죠? 커트 캠벨.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본가요? 우리나라 얘기 많이 할 때 나오는 그쵸. 사람. 커트 캠벨이 자기 남편입니다. 오바마 때부터 뭐 계속 이제 차관보로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연준 의장에 지금 굉장히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소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지금 약하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 동향에서 보지 지금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럼 그걸 받아서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9월까지는 지금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부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 통화량이 증가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판단하는 것이 경제 회복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언더라잉 지금 이 말에 숨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부 지금 뭐 홍보하는 겁니다. 경제 지원이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네. 경제 성장 내년 성장은 뭐 올해 내년 성장은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브레이너드 뭐 연준 이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계속 체크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번 정부,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 재무부와 이 연준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콜라보라고 해야 되는 쿵짝이 그 전문 용어가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 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네, 서로 지금 뭐 제롬 파월은 재정 정책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럼 저쪽에서는 금리 인상 금리 얘기 한번 쭉쭉이고 굉장히 뭐 사실 케미가 잘 맞는 거죠. 네네. 맞는 건데 그러나 지금. 극렬하게 갈리는 부분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뭐냐면요. 2022년에 제네 옐런은 완전 고용을 성취하겠다. 달성하겠다.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은 2023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쵸? 그러면 화폐 또는 재정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공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네 옐런 얘기대로 2020년 완전 고용을 가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 고용의 도달 시기만 서로 조율이 된다면 크게 지금 문제는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연준과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는 일단은 지금은 쿵짝이 잘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돈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입니다. 최근 기술주의 하락이 증시의 주요 이슈잖아요. 캐시 우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웹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any consider,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the beginning of another, 다른 것의 시작이라고요. 어떤 것의 시작인고 하니 the tech and telecom bust, 기술주와 텔레콤 관련주들의 붕괴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캐시우드, the kind of growth, 이러한 종류의 성장은, 즉 테크놀로지의 성장은 is going to be astonishing,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캐시우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안심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은 캐시우드입니다. 네. 캐시우드는 정말 이 기술주라든지 이 성장주에 정말 올인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돈을 많이 까먹었죠. 네. 돈나무 언니가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자산을 좀 잃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유동성 파티가 굉장히 뭐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밤새 이제 이 유동성 파티에서 취해서 돌아오는 숙취가 지금 오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하자. 근데 그것하면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뭐 우리 돈넘 언니의 지금 얘기에 가장 큰 방향성은 뭐냐면 실적이 나오는 데를 지금 향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조금 더 테크놀로지,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에 지금 많이 해놓고 그것이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작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이렇게 기술주 폭락 얘기를 할 때는 실적을 지금 보고서 자기도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읽히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주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 기반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방점이 찍혀 있다. 캐시우드의 얘기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죠. 금미정 캐스터. 네. 자, 스페이스X에 이어서 테슬라 자동차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Do you want Tesla to accept Doge? 당신은 테슬라를 도지코인으로 사길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으로부터 13시간 전에 올린 따끈따끈한 트윗이고요. 함께 yes or no로 구분되는 설문조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330만 명가량의 투표를 했고 yes가 약 78%, no가 22% 정도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의 일론 머스크 이번에 또 도지코인으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고무님의 코멘트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코인 진짜 버닝을 시키네요.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오늘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100% 중범죄에 해당하는 시세 조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증시를 상대로 했었다면 벌써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쇠고랑 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사실 증권거래법에 지금 위반된 사례가 한두 번 있어요. 상장 폐지하겠다. 뭐 테슬라 주식이 너무 비싸다 그랬고 그래서 SEC에 지금 조사는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증시라든가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략 짐작하는 게 도지코인에 뭐 자기는 도지 파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지코인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한 28% 정도 그쵸. 갖고 있는 일대 주주가 일론 머스크라는 걸 지금 뭐 거의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로 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로 뭐 우리가 치부해야 되는데 네. 자, 도지코인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소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성장률이 예, 뭐 7월, 8월까지만 짧게 봤을 때 좋은 것은 이더리움이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베를린 하드포크 할 때 4주 전에 했을 때 굉장히 올랐죠. 그런데 네. 7월 달에 런던 하드포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뭐 3, 4개월 앞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소재가 지금 있다.
이 정보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투자 힌트까지 함께 고문과 알아봤습니다. 고문이가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